자,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옷을 스케치할 겁니다.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조금씩 이제 단계를 올려간다고 했잖아요. 여기가 그 첫 단계인데요. 일단 있어야 되는 것들부터 전체적으로 틀을 만들어 줄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볼까요? 그리고 여기서는 전체적인 틀만 잡고 앞으로 계속 수정해 나갈 거기 때문에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. 여기에 익스트랙트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버튼은 유료 플러그인인데요. 익스트랙트 된 메쉬를 자동으로 두께를 지워주고요. 자동으로 지리메셔까지 해주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.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유료 플러그인이고요. 가격도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서 제가 정말 많이 추천드리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익스트랙트를 했잖아요. 여기서 이렇게 두께를 지우고 지리메셔까지 하는 걸 그냥 한 버튼으로 끝내는 겁니다. 저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서 G모델러의 마스크 루프를 배웠잖아요. 이런 경우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마스크 라쏘를 했는데 좀 각이 이상해서 마스크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마스크가 될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이 마스크 루프를 쓰시면 됩니다. 여기서 이제 유료 플러그인 그 익스트랙트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아까 하고 과정은 똑같죠. 자기가 원하는 부분 마스크로 이렇게 칠해주고요. 저 버튼을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두께를 없애고 지리메셔까지 돼서 나옵니다. 굉장히 편리하죠.
자, 그리고 리본을 만들 건데요. 이런 거는 뭐 직접 만들어 쓰셔도 상관없고요. 소스가 있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있으면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게 좋죠. 이렇게 보시면 제가 챕터 1에서 말씀드린 그 사카키님 브러쉬 안에 이렇게 리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. 저는 요거 그냥 사용했습니다.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. 뭐 소스를 쓰면 실력이 안 는다,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봤어요. 근데 제 생각은 굳이 이런 거 만드는데 시간을 쓰느니 완성품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보는 주의거든요. 소스를 안 쓰고 직접 만드는 게 뭐 잘못됐고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요. 있으면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사용하는 게 좋다.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. 이런 뜻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. 보셔서 아시다시피 오늘은 특별히 설명드릴 게 많이 없었습니다.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 스케치 했고요. 이걸 베이스로 이제 조금 조금씩 바꿔가면서 디테일 늘려가야죠. 이 뒤부터는 그냥 폴리페인트로 색을 넣는 겁니다. 오늘 영상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이 뒤도 그렇고 제가 딱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서 그냥 지워버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봤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